배드코트에서 백엔드의 사용법은 방금 제가 듀스코트에서 말씀드린 포인드의 사용법을 어느 정도 따라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따라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고요. 포인드를 애드코트에서 전위의 포칭을 피해서 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이제 반대로 여기서 그 듀스코트에서 사이드 스핀을 걸듯이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 스핀을 걸면 상대방이 포칭의 범위에서 또 벗어나서 들어가게 되죠. 그죠? 돌아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듀스 코트에서 사이드 스핀을 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면 공 자체가 날아올 때부터 나의 범위에서 멀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칭을 나갈 엄두를 못 내요. 우리 동호인 분들 중에서도 슈퍼급이나 뭐 오픈부에서 애드코트에서 정말 잘 치시는 분들 보면 공을 이렇게 직선으로 안 칩니다. 자, 여기서 또한 직선으로 길게 공을 치려고 하면 공들이 자 뒤에서 보시면 보세요. 또 여기 이 센터 스크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코트가 대각선으로 크로스를 이렇게 코트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로스로 라인을 껐을 때 이 크로스 라인은 이 만나는 지점이 센터 스크럽이죠. 그죠? 크로스로.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크로스로 치는 공들은 가운데로 모이게 되죠. 예, 모이기 때문에 공을 길게 치는 것은 언제나 포칭의 위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 스크럽을 기준으로 조금 더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샷들을 쳐주셔야 여기서 애드코트에서 안정적으로 전위의 포칭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랠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동호인 분들이나 선수들이 가장 꿈에 그리는 샷이 있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역크로스를 이제 이렇게 맞고 나서 공이 반대쪽으로 그죠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이렇게 깔리는 샷. 예, 우리 뭐 로저 페더러나 뭐 조코비치 선수들이 이렇게 특기죠. 예, 여기서 포인트를 돌아서 이 역크로스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사이드로 빠져나가는 샷. 애드코트에서도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사이드 스핀으로 휘어가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듀스코트에서 사이드 스핀으로 휘어나가는 바깥쪽으로 사이드 스핀을 줘서 각도를 더 만드는 샷이 있다면 여기 애드코트에서는 이 샷을 잘 쳐야 됩니다. 이거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샷들 밖으로 슥 밀려나가는 샷을 잘 쳐야 이게 반대쪽으로 우리가 이 사이드 쪽으로 각도가 형성되거든요. 공을 이 애드코트에서 사이드로 공을 스핀을 줬을 때는 이 공이 전위는 피하지만 뒤에 보시면 전위는 피하지만 각도가 코트장 안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각도가 나진 않아요. 자 보세요. 뒤로 가면 각도가 나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휘어쳐도 전위는 피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 공을 조금 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흘려치면 그죠? 맞고 나서 저 반대쪽에 저 사이드 쪽으로 이제 각도가 생기는 거죠. 여기 또한 또 저기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듀스 코트에서 마찬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내 공이 각도가 좀 더 생긴다. 자, 내가 여기서 옆으로 사이드로 흘려쳐서 각도가 더 생긴다. 여기서 사이드로 걸어쳐서 각도가 더 생기면 또 듀스 코트와 마찬가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전위가 조금 더 이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죠? 전위의 범위가 넓어지면 또 여기서 저희가 이 다운드라인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이 자, 전위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서 다운드라인을 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쳤던 공들이 사이드로 빠져나가면서 센터에 대한 범위가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칠 수 있는 코스가. 근데 이 공을 계속 그냥 길게만 치게 되면 이 상대방이 오픈 코트가 안 생깁니다. 그죠?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깥으로 몰아내야, 그죠? 이 센터를 커버하러 전위가 오고 그래야 또 다운드라인의 각도가 생기 이 오픈 코트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
랠리를 할 때 무조건 파워 있는 공, 파워 있는 공으로 후위를 밀어버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가 파워는 덜 해도, 파워는 좀 약해도 되지만 이 코스로 인해서 오픈 코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각도를 주다가 또 상대방한테 또 억박 지르려고 또 힘 있는 또 길게 힘 있는 샷을 쳐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예, 그런 상황만 우리 동호인분들은 그런 상황만 자꾸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에러 확률이 또 올라가는 것이고, 예, 그죠? 이렇게 각도를 줄 수 있는 샷들을 치면서 내가 오픈 코트를 만들고 또 내가 여기 애터 코트에서 타점을 조금 늦추면서 저기로 이제 이렇게 사이드 스핀으로 치려고 하면서 탁 이런 또 이런 페인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굳이 이 안정적인 복식에서 안정적인 랠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굳이 이 후위와의 강한 공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공들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공, 감는 공, 사이드로 감는 공, 안쪽으로 이렇게 칠 수 있는 공들, 그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는 공들을 또 자유자재로 칠 수 있어야 내가 여러 가지 코스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샷, 그죠? 전위를 포칭을 피하는 방법, 그죠? 각도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 드렸습니다.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복식에서 좀 더 자기 실수를 줄이면서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고급적인 테니스를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